로제라고. 아니 여기 보고 인사해야죠. 저는 22살. 아 22살이 왜 나와요? 그래? 잠이 좀 깨? 어? 혼자서만 여기서 먹어요. 나랑 먹고 싶었어요?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고 김입니다. 네. 아, 네 여러분 오늘은 뭐 어마어마한 일정을 의뢰를 받고 왔습니다. 네. 뭐 힌트를 살짝 주자면 여기 브랜드 보이십니까? 네. 살짝 예측되시죠? FCMM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지금 이곳은 세트장인데 오늘 여기로 왜 왔느냐? 디아고킴이 여자 축구 선수들 열렬히 응원하는데 또 일가견이 있죠. 그런 FCMM 브랜드와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광고 촬영이 있는 현장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콘텐츠를 한번 찍으면 어떻겠냐? 라는 또 의뢰를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여자 축구 선수들의 응원차 활동들을 한번 담아보고 광고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뭐 오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감사하게도 FCMM에서 룩북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화보 개념의 촬영을 디아고 킴에게 의뢰를 해주셔서 오늘 저는 광고 촬영은 아니고 사진 촬영은 같이 합니다. 자 가시죠. Let's get it. Y'all see me flying, never drop down, smoking high, am I am not round, I'm not round, no denying what I got now, keep an eye out, keep it locked down, locked down, see me flying, never drop down, smoking high, am I am not round, I'm not round, no denying what I got now, keep an eye out, keep it locked down.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하얘져서 좀 어색한데 떨리네요. 네, 아직 한 번도 해본 촬영이 아니어서. 자, 저 여기 이제 옷 갈아입을 하는데 저 여기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셔야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FCMM 운영하고 있는 박찬혁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또 광고주이자 대표님. 그리고 오늘 저를 도맡아서 도와주시고 근상 엔지니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와, 오시고. 아 대표님 저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여기다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FCMM의 뜻이 뭐예요? 저희 뜻은 Fitness Culture Makes Man. 좋은 피트니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네. 좋은 제품을 우리가 만들자. 누나 근데 잘못 앉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로로? 자 인사해주세요 두 분. 아 근데 저 로제라. 아니 여기 보고 인사해야죠. 저는 22살. 아 22살이 왜 나와요? 흑진주. 흑진주. 수비의 흑진주? 흑진주 아니에요. 흑진 아니잖아요. 정영아 흑진주 정영아입니다. 아 대신 소개해주네요. 흑진주 정영아 씨. 흑은 아니야. 오늘 어떻게 광고 진주야. 지금 광고 촬영 하는데 어때요? 할만해요? 재밌어. 재밌어요? 정민 선수님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차분하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차분하신가요? 현대철. 네. 얼굴을 지키고 있는. 네. 큰 언니. 그쵸. 왕 언니.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데 할만하세요? 많이 해보셨죠, 이런 거? 그래도 여자축구 쪽에서 좀 다수의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으신 두 분 아닙니까? 아이, 봤습니다, 다. 두 분 다. 네. 우리 여자축구를 대표해서 이렇게 다섯 분만 온 거니까. 또 이게 좀 취지가 좋아요. 이거 슬로건 보셨죠? 너도 한번 시작해봐. 약간 이런 여자축구도 이렇게 하면 된다. 좋은 뜻 아닙니까?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봐 이거. 네, 안녕하세요. 경전선 26살 박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철 손아연입니다. 어때요 오늘 이렇게 촬영하러 왔는데 체질인가요? 네. 이런 거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 완전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에요? 그래서 FCMM 대표님께 영상 편지 한번.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맛있어? 눈이 떠져? 그래? 잠이 좀 깨? 어? 혼자서만 여기서 먹어요. 나랑 먹고 싶었어요? 응. 자 이제 촬영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단체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저 이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인사. 네, 어디 갔어? 정민이는 어디 갔어? 아줌마 여기 대표님 인사. 대표님. 대표님 여기 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 인형 선수.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게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이. 자 오늘 우리 광고 찍으신 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자, 만언니 김종희 선수님 오늘 어떠셨는지 찍기 돼서 너무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라운드에서 축구하다가 이렇게 회사에서 네. 이런 촬영을 하니까 네. 재밌고 기억에 남는 그런 날이었고 저희로 인해서 좀 홍보가 돼서 저희 여자 축구 선수들의 이런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자 그리고 정 가운데 우리 영화 누나 말하시라고 왜 말을 못해요.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우리 예은 선수 언니들이 말을 너무 다 잘해줘가지고 우리 예은 선수 어땠나요 오늘? 궁금하게 그냥 품하다가 메이크업도 하고 아 메이크업 메이크업 평소에 잘 안 하나요? 네, 평소에 진짜 잘 안 하는데 생 걸로 다녀요? 네, 선크림 정도만 나중에 네. 만났을 때 긁어봐도 되나요? 너무 긴장됐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좋았고 이 FCM뿐만 아니라 다른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제 여자축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우리 손아연, 네 그다음 김정미, 윤영글, 정영아, 박예은 선수와 함께 이렇게 광고 촬영 잘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남자축구 팬분들은 좀 많아졌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여자축구 팬분들이 많이 없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축구도 같이 발전해야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합니다. 네 그래서 네 여자축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사실 까놓고 말할게요. 예전보다 잘하고 예전보다 재밌어요. 네 이제 코로나 풀리면 WK리그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티아오킴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다 같이 안녕! 안녕! If I hit the switch, I can make the ass girls. 대표님이 만약에 이걸 입고 대표님 이제 결혼하셨죠? 네 풋살을 뛰셨어요. 태클을 세 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와이프님?